최근 지역의 화두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2030년 물류공항 개항이 목표인데요. 하지만 화물터미널을 비롯해 물류공항은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할지,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뤄낼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안동 MBC는 지역 거점 물류공항에 대한 보다 뚜렷한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에어포트 TK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밤 9시에 방영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김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럽 벨기에 동부 리에주시. 지난 세기 철강으로 번성했던 도시는 산업의 쇠퇴와 함께 4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나오면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벨기에 정부는 리에주시에 있는 오래된 군용공항을 여객이 아닌 물류 전문 공항으로 새롭게 육성하면서 지역 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물류 분야 대기업을 유치하고 말 전용 공항 호텔 같은 특수 화물 사업을 집중 육성한 게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Comment vous faites pour vous différencier des autres aéroports? Quand l'avion doit avoir des chevaux, il vient chez nous plutôt qu'ailleurs parce que la compagnie aérienne sait que les chevaux seront bien traités avec des infrastructures qui sont professionnelles et modernes. 과거 독일 통일 이후 높은 실업률과 낙후된 인프라로 위기에 놓였던 옛 동독 지역의 작센주. 이곳 역시 작은 지역 공항이던 라이프치 할레 공항을 물류 전문 공항으로 탈바꿈하면서 DHL 같은 물류 대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Und da hatte man gleich darüber nachgedacht, was kann diese Region, was benötigt die Region? Wie können wir hier die Wirtschaft stärken? Und hat dann auch gleich einen starken Fokus auf die Fracht und die Logistik gesetzt. 2030년 의성군과 군위군의 개항을 앞둔 대구 경북 신공항도 물류 산업과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두고 한국 물류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물류 공항은 어떤 인프라를 바탕으로 움직일까? 안동 MBC는 유럽의 주요 물류 공항 세 곳을 찾아 그들의 화물 유치 전략과 성공 사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하외 경매장에서 신선한 물의 항공 운송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The advantage that Kühne+Nagel is here at Schiphol is because we have two warehouses, one at the tarmac, that's near, it's at the air side, so we can handle the goods fast, not to stop the cold chain. 또 미래 물류 공항의 모습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국내 유일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 인천의 화물 비행기에 제작진이 함께 탑승해 화물 적재와 비행 장면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해외 4개국 현지 취재와 국내 항공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구 경북 신공항의 미래를 살펴본 안동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에어포트 TK 지역 공항의 생존 전략. 배우 정희태 씨의 내레이션 목소리를 통해 오늘 밤 9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